윤석열 대통령이 청년 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을 법으로 명문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산그룹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켓의 합병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불공정 논란 속에 금감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자 결국 합병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부실 우려 등급을 받아 경공매 대상인 부동산 PF 사업장 규모가 1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금융당국의 예상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지만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를 맞추진 못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두산그룹이 두산밥켓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불공정 논란 속에 금융당국이 잇따라 제동을 걸자 결국 합병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합병을 제외한 나머지 지배구조 개편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고용욱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두산그룹이 지배구조 개편 방안으로 추진했던 두산밥켓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두산그룹에 따르면 양사는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두산그룹은 당초 두산에너빌리티 자회사로 있던 두산밥켓을 떼어내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를 만든 다음 두산밥켓과 두산로보틱스를 합병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일가 배를 불리려 알짜 두산밥켓과 적자기업 두산로보틱스를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려 한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합병을 강행하는 분위기였지만 금융감독원이 양사 합병에 관한 증권 신고서를 반려하며 제동을 걸자 상황이 급반전했습니다. 두산그룹이 오늘 제출한 2차 정정 신고서까지 반려되면 주주총회를 제때 개최하지 못해 나머지 개편 작업까지 지장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나서 총에서 반대 투표를 할지 논의할 계획이었습니다. 두산그룹 측은 그동안 주주 설득과 소통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주 및 시장의 부정적 의견이 강하다며 철회 배경을 밝혔습니다. 결국 합병안은 철회됐지만 나머지 지배구조 개편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두산밥켓은 상장이 유지되고 두산로보틱스가 지분 46%를 들고 있는 자회사가 됩니다. 두산밥켓이 여전히 지주사 두산의 손자회사로 남아있는 만큼 향후 M&A를 통한 확장에는 어려움이 따를 전망입니다.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려면 지분 100%를 사야 한다는 공정거래법상 규정 때문입니다. 한편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산밥켓에 달려있던 부채를 떼어내고 두산큐벡스 등의 자회사를 지주사에 넘기면서 1조 원이 넘는 자금 여력이 생기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고용욱입니다. 다음 달부터 부실 부동산 PF 사업장들이 대거 경공매 시장으로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부실 우려 등급을 받은 부동산 PF 사업장 규모만 1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금융권이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출과 보증 등으로 투입한 금액이 216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당국의 사업성 평가를 통해 전체 사업장의 9.7%에 해당하는 21조 원어치가 유의나 부실 우려에 해당하는 CD 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업권별로는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부실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당국이 사전에 예상했던 유의 등급의 규모가 최대 20조 원, 부실 우려는 6조 원 정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유의 수준 사업장은 예상보다 적었지만 부실 우려는 2배가 넘게 나왔습니다. 금융사들은 9월 6일까지 CD 등급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정리 계획을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당국은 부실 PF 사업장들을 우리 경제의 다른 분야에 파급 효과가 미치지 않는 선에서 정리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건설사들은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CD 등급 사업장에 묶인 돈이 4조 원 정도고 시행사들도 대부분 부실 사업장 하나에만 참여하는 영세한 회사들인 만큼 연쇄 도산 리스크가 적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부실이 집중된 2금융권입니다. 당국의 지시에 따라 PF 사업장에 대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해지면서
이 금융권의 PF 여신액 중 부실 채권 비율이 최대 30%에 육박하는 상황. 문제가 심각한 사업장은 충당금으로 상각 처리하고 유동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시장에 내놓으면 금융권에 공동 자금을 투입해 매입자를 지원하겠다는 게 당국의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은행과 보험사들은 공동대출 방식으로 최대 5조 원의 자금을 조성했고 증권사들도 3조 원가량을 투입합니다. 당국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자본 비율 관리와 충당금 정립을 통해 금융사들의 손실 흡수 능력 향상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0년 전 저축은행 사태에 이어 또 한 번의 위기를 불러온 부동산 PF 비즈니스. 전문가들은 이번에 드러난 부실을 원활하게 정리하는 것만큼이나 시행사들이 자기 자본 없이 무리한 개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나이 든 사람일수록 보험료를 빨리 올리는 방식으로 청년들을 위한 연금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서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을 법으로 명문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대통령실 출입하는 임동진 기자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임 기자, 오늘 윤 대통령이 발표한 연금개혁, 결국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을 대거 반영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국정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연금개혁의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요, 정부가 만들고 있는 개혁안의 큰 방향만 제시한 수준에서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설명을 종합하면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1990년생이 만 65세가 되는 2055년에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돼서 청년층의 불안감과 불만이 큰 상황인데요.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에 명문화하고요. 청년층의 보험료율을 중장년층보다 천천히 올리도록, 예를 들어 4050세대는 매년 1%포인트씩, 2030세대는 절반인 0.5%포인트씩 인상 속도를 차등해서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피보험자의 감소율, 평균 수명 증가율 등에 따라 보험료 납부액과 연금 수령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해서 현재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30년 더 늦추겠다는 보관입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연금 개혁안은 다음 달 4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대로라면 중장년층의 불만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불만이 많은 건 중장년층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요.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현재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재 월 30만 원 수준에서 임기 내에 4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강조했고요. 현재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이 서로 중첩되면 이 생계급여가 깎이는 문제도 해결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장년층 부담이 강화되는 만큼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연금개혁 방향에서 국민이 바라는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은 찾을 수 없었다고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이 밝힌 내용대로라면 당장 세대 간 갈등, 소득 보장을 원하는 국민들의 반대를 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다음 달 4일 정부의 구체적인 연금 개혁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오늘 윤 대통령이 그 다음으로 노동개혁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언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유연성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윤 대통령이 이번에 강조한 유연성은 노동 시간과 근로 형태, 임금 구조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그 예로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근로자의 고향을 보장하는 임금 피크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원청업체에서 근무를 하든 협력업체에서 근무를 하든 하는 일에 따라서 공정하게 보상을 받는 것도 유연성이라는 큰 틀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일각의 우려를 고려해서 유연성이 외국처럼 근로자 해고의 자유를 뜻하는 것은 아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윤 대통령이 치솟고 있는 가계부채,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관리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최근 가계부채 증가폭이 커지면서 금융당국도 이달 들어 개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조짐에 벌써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면서
금리 인하에 따른 주택대출 문제는 정책금리 관리를 잘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경제에 바람직하지만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서울 아파트값이 22주 연속 상승하는 등 현재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실수요가 늘어난다면 상관없지만 자산관리 차원의 투기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리면 정부는 공급을 철저하게 할 것이다. 집값이 지난 정부 때처럼 올라가는 것은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임동진 기자였습니다. 한화오션이 국내 조선사 가운데 최초로 미국 해군 함정의 유지와 보수, 정비를 맡는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번 수주로 연간 20조 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게 됐습니다. 배창학 기자입니다. 한화오션이 미 해군 최대 함대 7함대 소속 4만 톤 규모의 군수지원함 창정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수주 금액은 수백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창정비 사업은 부품을 분해하여 유지보수 정비하고 조립하는 최상위 정비 단계로 상당한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사업을 수주한 한화오션은 거제 사업장에서 미 해군 군수지원함을 수리하게 됩니다. 한화오션은 미 해군 사업 입찰은 미 정부와 함정 정비 협약을 맺은 업체만 참가할 수 있다면서 국내 조선소가 미 현지 MRO 사업을 수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당장의 수익성을 떠나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 미 해군 MRO 시장의 포문을 여는 성과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이어 이제가 첫 발을 뗐다며 앞으로는 글로벌 MRO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등에 따르면 전 세계 군함 MRO 시장 규모는 연 80조 원 수준으로 미국의 4배가량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주가 한화오션이 MRO라는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한화오션은 최근 미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며 외국 함정 MRO뿐 아니라 건조에 이르는 여러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은 미 해군 MRO 사업 수주 소식이 발표된 오늘 오후 그룹 내 글로벌 전략 통으로 꼽히는 김희철 한화 에너지 임팩트 대표를 한화오션의 새 대표이사로 내정하며 회사의 해외 사업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편 HD 현대중공업은 올해 미국에서 공모되는 사업들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본 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새벽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실적을 내놨지만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이 숨은 악재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콜레트 크레스 엔비디아 최고 재무책임자는 어닝콜 초반 중국 시장에서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짧게 언급했습니다. As a percentage of total data center revenue, it remains below levels seen prior to the imposition of export controls. We continue to expect the China market to be very competitive going forward. 수출 규제 대상이 아닌 제품을 앞세워 중국에서의 매출이 늘고는 있지만 중국 현지 업체의 도전이 거세다는 겁니다. 이 같은 메시지가 나온 이후 125달러 선에 형성돼 있던 시간의 주가는 몇 분 지나지 않아 116달러까지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대항마는 중국 화웨이입니다. 화웨이는 AI 열풍을 불러온 챗 GPT가 등장하기 전부터 자체 GPU인 어센드 910 시리즈를 내놓고 있습니다. 2세대 모델 어센드 910B는 엔비디아의 H20보다 가격은 10% 정도 높지만 올해 중국에서 55만 개가량 팔릴 전망입니다. 오는 10월에는 3세대인 어센드 910C를 내놓을 계획인데 화웨이는 엔비디아의 주력 모델인 H100보다 높은 성능을 갖췄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으로 첨단 제품 수출이 막히며 성능을 낮춘 모델만 팔 수 있는 엔비디아로서는 화웨이의 시장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엔비디아의 매출 중 중국 시장 비중은 20% 정도로 적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중국의 반도체 자립 시도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당장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 규제를 피해 한국산 반도체를 사재기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주력 분야인 메모리와 파운드리, HBM에서도 주도권을 쥐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 정부는 64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국내 기업들이 주력 중인 HBM과 메모리 제조 기술 확보에 주로 투입될 전망입니다. 지난 7월까지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35%가량 늘었지만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스타필드마켓 죽전점은 이마트의 30년 유통 노하우에 국내 최대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의 고객 경험 확장이라는 DNA를 더하여 쇼핑이 휴식이 되는 신개념 지역 밀착형 쇼핑 공간입니다. 최근 들어 상장지수 펀드 ETF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올해 시장을 이끌었던 원자력과 조선 ETF들이 하락세로 돌아선 반면 바이오와 헬스케어 ETF들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증권부 김동화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먼저 그동안 시장을 좀 주도했던 원자력이나 조선 ETF들 최근 좀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 겁니까? 올해 ETF 수익률 1위는 이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입니다. 전력 테마형 ETF로 주목받으면서 상반기 주가가 60% 가까이 급등했지만 최근 한 달 수익률은 -4%, 3개월 수익률도 -10%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인 7월 말까지만 해도 77% 수익률을 올렸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의 하락세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서울 조선 탑3플러스는 올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1,5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며 주식형 ETF 순매수 1위를 기록했는데요. 올해 수익률은 30%에 달하지만 지난 한 달 수익률은 -8%로 조선 ETF 역시 조정 양상입니다. 네. 국내 대표 방산 ETF인 플러스K 방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올해 50% 가까이 급등했지만 지난달 수익률은 +1%에 그쳤습니다. 좀 ETF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헬스케어, 바이오 업종이 좀 눈에 띄던데 이들 업종 최근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바이오, 헬스케어 ETF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은 이 연구 개발을 위해 많은 자본이 필요합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더 저렴하게 빌릴 수 있는 만큼 수혜 업종으로 분류돼 주가가 오른 겁니다. 가장 높은 상위 10개 주식형 ETF 가운데 8개가 바이오 헬스케어 ETF였는데요. 최대 14% 올랐습니다. 3개월 기준으로도 상위 10개 중 8개가 바이오 헬스케어 ETF일 정도로 사실상 하반기 ETF 시장은 바이오와 헬스케어가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또 상위 10개 종목 보시면 증권 ETF도 동시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타이거 증권, 코덱스 증권 등 주요 증권 ETF는 지난 3개월 동안 12% 이상 상승하며 수익률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네, 증권 ETF도 수익률이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이오 헬스케어, 증권 ETF 중심으로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유럽 종양학회와 같은 주요 이벤트, 임상 결과 그리고 금리 기대감이 모두 작용했습니다. 네. 삼성바이오, 로직스, 휴젤 등 대표 바이오 기업들이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것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에 바이오 헬스케어주는 지난 8월 5일 공포의 월요일 이후에도 빠르게 주가를 회복하며 상승세를 탔습니다. 미국에서 논의 중인 생물보안법도 주가 상승 요인 중 하나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 기업의 미국 바이오 산업 진출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주도 증권사들의 실적 호조와 함께 금리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키움증권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같이 이 대표 증권사들이 밸류업 공시를 내면서 이 기업들의 주주환원 기대감도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기존의 시장을 주도하던 조선, 전력, 방산 ETF의 전망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시장의 흐름이 빨라지면서 투자자들이 그간 주목받지 못한 테마로 이동했을 뿐 기존의 주도 업종도 여전히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김동화 기자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